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오케이. 브랜티. 뭐야? 왔나 본데? 내가 널브러져 앉아있는 이곳은 지난 6개월간 참새 방앗간처럼 드나들던 동네 커피숍. 방콕을 떠나기에 앞서 기약 없이 기다릴 한 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별을 구하고자 찾은 것이지. 평소처럼 사와디캅 드립을 시전하지만 그 멜로디의 의미를 눈치채고 눈물이 보일까 애써 감추는 그녀. 애잔하고만 하죠. 뚫어지게 내 입술을 쳐다보던 그녀가 내 입 밖으로 나오길 기대한 말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 그녀의 순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매몰차게 짓밟아버리는 로맨티스트 미노스. 지키지도 못할 말로 천국을 약속하고 지옥을 선물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나쁜 놈이 되는 것이 나을 거야. 이런 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는 쓰디쓴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그녀의 마음도 씁쓸하긴 매 한가지일 거야. 하지만 그동안 나에게 고백하지 못한 순정은 이내 눈물이 되어 그녀의 눈가를 촉촉히 적시는데. 방콕 외곽의 한 저잣거리에 위치한 한적한 커피숍. 그곳에서 일하는 여인의 나를 향한 순애보. 그 기나긴 대서사시를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려고 해. 한동안 오뎅국수 집 아지매의 끈적한 고해 때문에 아침에 오뎅국수 이외의 음식을 구경하지 못하다가 간만에 기름기가 절절 흐르는 치킨 덮밥을 먹고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기분이 좋아진 미노스. 태국 음식은 먹고 나면 항상 허전함으로 더운 날씨에 체력관리가 쉽지는 않지. 야, 눈 깔아. 그렇지. 누가 뺏어 먹기라도 하는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음료를 감추는 녀석. 방금 전 그 녀석이 커피를 신주단지 모시듯 애지중지하길래 은근 기대했지만 내부는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야.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그동안 숱한 여인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가페이기에 나에겐 뭐 다소 진부한 단어지. 그리고 그 안에는 맹다와 문자를 주고받는 한 중년의 여성. 아마 이 커피숍의 사장인 듯해. 얼마나 맛있길래 함 들어가 볼까? 봉아리 같은 태국어로 경쾌하게 인사하며 들어서는 나를 보자 마치 전생의 인연을 만난 듯 심쿵한 표정을 짓는 그녀. 좀 전까지 애정 넘치는 표정으로 맹다와 끈적한 대화를 나누던 그녀. 그토록 사랑스러운 맹다는 나를 본 이후 그녀에게 있어서 한없이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지. 두리번대는 내 뒷모습을 넉나간 표정으로 감상하다 내가 뒤돌아서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는 그녀. 풋풋하고만 하죠. 방콕의 커피 가격은 한국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비싼 수준이며 로컬 커피숍의 경우 아메리카노 기준 40바트. 1월달엔 방콕도 미세먼지 수치가 100을 훌쩍 넘기에 성장기 어린아이 마냥 코를 훌쩍거리는 미노스. 손님도 없어 파리만 날리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목덜미를 드러낸 채 분주한 척하는 그녀. 코가 줄줄 흐르는 와중에도 옹알이처럼 태국어로 흉내내려 노력하는 나의 모습은 여자들로 하여금 모성애를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할 거야. 미세먼지에 취약하기에 손수건으로 턱받이를 하는 게 필수지만 휴지로 응급처치를 하였지. 이 사투파디 거리를 지날 때마다 항상 한산한 모습의 커피숍. 그럼에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포장 주문과 한국 다방의 우봉순이처럼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지. 자유분방하고 막 나갈 것 같은 이미지지만
담배꽁초 하나도 함부로 안 버리는 준법 정신이 투철한 미노스. 길바닥에 던져버려도 될 것을 굳이 휴지에 싸서 버리는 모습은 그녀에게 매우 신선하게 비춰졌을 거야. 족발, 덮밥, 오뎅국수 한 그릇에 40에서 50바트임을 감안할 때 방콕의 커피값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맛은? 아, 졸라 맛없네. 이렇듯 이곳 커피숍의 첫인상은 그다지 좋게 남지 않았으며 이날 저녁 방문한 인디마켓에서 현재까지도 수많은 모쏠들에게 회자되는 꼬치구이녀와의 만남 이후 커피숍 아지매는 내 뇌리 속에서 존재감 1도 없는 캐릭터로 전락하고 만 것이지. 전혀 나쁘지 않네요. 그쵸? 요즘에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많냐고요? 여기 그 젊은이들이 많이 그 Okay.